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이 준비한 말씀을 보면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있죠, 한탄이라는 게. 그렇죠? 이 한탄, 인류가 타락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한탄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인류가 그렇게 가는 길로 가는 게 그때 노아 시대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큰 소리 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나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때문에 또 우리는 한탄을 해야 되는 이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그 현황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자식이 아닌 여자들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고 또 제2세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면서 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라 이렇게라 일일이 지시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게 완성될 때까지 죽어야 되는 마땅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죽어야 되는 그 모습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필라델피아 의회와 게이라이서 그 레즈비언 레이스 이것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비를 통과시켰어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해요. 뭐라고 법을 통과시켰느냐 하면 우리가 시의원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 카운슬맨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된 사람은 카운슬 우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카운슬맨, 카운슬 우먼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카운슬 멤버. 그렇게 부르도록 모든 시에서 나가는 공문들, 모든 서류들을 그렇게 프린트아웃, 체인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립학교에 여자, 남자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유니섹스로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옛날에는 여기는 여자 치마 그려놨으면 아 이거 여자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가잖아요. 남자 바지 그려놨으면 아 여긴 남자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의회가 교육국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에 타락된 것을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그걸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농사진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답하는 건 아벨 아닙니까? 그 아벨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받은 그 사람이 생존하고 그 대가 이어오는 노아 때까지 가인이 타락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벨의 자손들도 또 죄와 협력해서 똑같은 죄인들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으니 예? 내가 의아할 거.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세요?
내가 물로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연속하게 하겠다. 그 창조한다는 역사가 어떤 겁니까? 아벨이 계통을 이어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은혜 중에 감추어 두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노아가 그 자손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이 새롭게 만드시겠다 하는 뜻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계열에서 왜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 하나님과 같은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성과 그 시대의 사회 배경에서 남이 하지 못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지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 퍼펙트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도 그 노아를 은혜로다가 입혀서 그 대를 잊게 하는 것은 그 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옴으로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를 특별하게 불러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타락성을 보면은 초기 경건하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가인의 후세들과 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집니다. 이 죄에 빠지는 것은 5장 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죄악만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이를 한탄하시고 6절에서 온 땅을 심판의 물로서 정결케 하기를 결정하시고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구성 역사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죄악에 관영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노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죄로 물들여졌고 죄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노아처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제물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서 이 시대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지경에 도달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에 피 흘린 권능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더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의 기도가 이 세상 말세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는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주의를 바꾸고 여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많이 해도 성도일지라도 죄악된 자와 교류하면 죄의 오염으로 인해 일시적인 인간의 쾌락과 평안을 주며 그로 인해 작은 것으로부터 허영과 큰 죄조차도 용납해나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바로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된 그 모습 안에 아벨의 후손들이 거기에 동조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물들고 맙니다. 물을 들고 나 보니까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은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 잠깐 있다 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몰아지는, 멀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그 모양이라도 바라며 날마다 자신의 성찰하여 자근의 죄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잘못하면요 관습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이 기도에 혹시 나는 물들어 있지 않은지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홍 목사님 그 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음성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자기 믿음에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날로 더 많아지고 그 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쓰여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기뻐하노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계획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들었던 그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들이 우리한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린 피의 값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주님 목전에 지금도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반드시 심판할 텐데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쓰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 되시기는 다 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요새는 교회에도 내가 아까 필라델피아 시의회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교회에도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게 말이 아니냐면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덮어 들어와서 엄습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어딘지 분별력을 내기가 심히 어려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붙들고 영적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방송의 메시지가 나는 지금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전파를 타고 갈 때는 수십만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그 사람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궁휼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잠깐 죄악에 빠진 게 나중에는 습관화돼가지고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뭔지 죄가 아닌지 정말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날짜 몇 시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안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는 나의 주의 생활부터 정돈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죄에 접근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 어느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 교인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몇몇 분 빼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불려서 얘기를 해요. 불려서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거짓말에 올무감해가지고 거짓말에 전부 산땜처럼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해도 화인 맞은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져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의 근원의 시작부터 우리가 정돈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게 힘쓰고 더 나아가 죄악된 상황을 척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싼 피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다 긁어주신 그 죄의 덩어리는 얼마나 큽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변 속에서 나는 그렇게 피 흘리고 마귀들과 싸우진 못할 망정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긍휼함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달려가는 경주가 되어서 중간에 있다가 퇴진하는 중간에 가다 스탑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인내하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사실 앞에 감사의 제단을 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믿음으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고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구약의 제물을 사용했던 양의 죽음의 피 흘림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산재물로 하나님 목전에 죽음 드릴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의의가 붙을 수 없어요. 거기는 오직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세계의 많은 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축복이 그곳에도 충만하게 열매 맺는 선교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